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차에서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직업체험학습이 있어서 공지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체험학습을 하면 처음에는 항공정비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취업처 뭐 복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한 30분 40분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타임이 항공정비사 뭐 실습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항공정비사가 하는 네, 작업일 수도 있는데 여튼 토요일날 하는 것들은 리벳 작업을 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항공정비 실습이 그리 어렵지 않고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대로 하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기능사, 산업기사, 정비사 시험에 나오는 작업이니까 실습 항목이니까 한 번은 와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상은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뭐 성인까지도 오셔도 되고요. 오셔가지고 보통 일단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부모님이나 친구 그리고 뭐 주변에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과 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장소는 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라는 곳에서 하고요. 이제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9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그러면 9시쯤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8시 40분이나 50분쯤에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실습장 다 개방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사실 상담을 하러 오셔도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체험이랑 같이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또는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 이후에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체험 전후로 크게 뭔가 없기 때문에 오셔서 항공정비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오셔가지고 네,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4월이면 날도 따뜻해지고 네, 뭔가 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 그러니까 봄이 오잖아. 이미 봄이 온 것 같은데 뭐 좀 더 따뜻해지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두 번째 토요일일 거예요. 근데 그때 오셔서 네, 여러분들 같이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사 4월 직업체험 공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지금 집에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 엄청난 막힘입니다. 살려주세요.